탑클래스 신미정입니다. 오늘도 탑클래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탑클래스 박수곡의 예술기획에서는 우리의 삶의 힐링이 되는 진짜 예술가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독창적인 아름다움과 또 가치 있는 작품으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문자 추상화의 선구자 김정택 작가입니다. 문자 추상화란 단순히 문자를 이용한 추상화가 아니라 고대 추상 문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형태를 추상화로 창조하면서 표현해내는 예술인데요. 문자 추상화, 뜻대로만 해석을 하면 문자를 이용한 추상화인데 이게 또 아주 묘한 매력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 김정택 작가는 단순히 문자를 가지고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자가 가진 의미 또 그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서의 역사와 천체 학술을 연구해서 사물을 관찰하고 그림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문자의 숨은 뜻을 작가의 사상과 또 철학을 결합시켜 표출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작품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자신만의 내면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면서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김정택 작가. 지금부터 박수곡 화백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12월의 어느 날, 멋스러운 서화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이곳은 종로 인사동에 위치한 한 전시회장인데요. 한회 간획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문구와 붓기를 따라 마음의 이야기를 그려낸 그림까지, 예술가의 눈으로 작품을 읽어내고 있는 한 사람. 박수복 화백님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우리 저희 아는 작가분들이 오늘 여기서 전시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화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네요. 보통 요즘에 이제 캘리그라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전통 서예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서예 이런 문자나 또 이렇게 문인화나 한국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이렇게 작품의 다양성 현대화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변화무쌍한 선의 세계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서화 작품들. 박수복 화백은 이러한 작품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에 조심스럽게 담아보는데요. 기존 서예의 틀을 벗어나 표현의 영역을 확장한 최근의 서화들. 박화백님은 벌써 작품 속으로 빠져든 것 같죠?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만나시네요. 전시회를 구경하는 도중 만난 이분, 문자 추상화의 선구자 김정택 작가님입니다. 아유, 오늘 너무 반가운 선생님을 만났네요. 우리 선생님은 한국 국제 미술 교류 협회라고 그 오랜 그 미술 협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사장님이시면서 또 서예도 하시고 또 각도 하시고 아주 재주가 많으신 분이세요. 또 선생님 작품도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요. 네. 이왕 서울에 왔으니까요. 여기서 쭉 보고 우리 사무실에 가서 한번 같이 봅시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문자 추상화를 대표하는 김정택 작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더 이름을 알리며 세계적으로 활동 무대를 뻗어나가고 계신데요.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작가입니다. 같은 설을 해도 아주 필법이 아주 좋아요. 보니까 예술인은 예술로서 통한다고 했던가요? 두 분 오래간만에 만나셨는데 금세 서화의 작품에 매료되셨네요. 그리고 여기 작품들을 보니까 다 전설을 오래도록 하신 분들이고 또 전각도 하신 분들이라서 다 좋아요. 전각도 좋고 글씨들이 아주 좋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국에서 나가도 참 좋은데 우리 것을 살리려고 안 하고 우리 것을 자꾸 망가뜨리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요. 우리 것이 약화돼 있으니까 문자 추상이라는 거 가지고 이제 세계에다 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오히려 먹혀들더라고. 우리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문자 추상의 또 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전문으로 하려다가 이거를 좀 뒤로 미루고 문자 추상으로 바꾼 거예요. 오늘 소개해 주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기대됩니다. 문자 추상화의 대가가 소개해 주는 작품들, 저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방골인데 저게 일부러 그렇죠? 방골을 해놓은 것 같아. 잘 썼어.
이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막. 예. 딱 보면은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 다 보이세요? 예. 아니 같은 그 라인을 긋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고통받는 데가 있어요. 작가가 무조건 다 막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면 침체돼 안 돼.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되잖아. 그때 작가가 최고의 희열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남을 볼 때는 우습게 썼는데 저거를 저렇게 어떻게 쓸까 밤대로 써보면 안 된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작가의 고뇌를 알기에 글자 한 획에도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알 것 같다는 김종택 작가.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기대가 되는 작가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선생님 작품이 이렇게 나무 같은 데다가도 한 걸 봤거든요. 요즘에 그 작업의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 추상이라는 것이 그림이니까 네네. 내가 이제 문자 추상하면 어떤 사람들은 서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문자 추상은 그런 것보다는 그림이다 이 말이야. 말대로 추상화. 그림을 하는데 재료를 뭘로 쓰느냐. 근데 재료를 내가 종이에다 많이 해보니까 가벼워. 종이는 서예하고 비슷하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제 오동나무나 다른 나무에다가 이제 내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제가 그 작품 만드는 데는 주로 인간이 평화롭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마음을 어떻게 쓰는 거, 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제가 우연찮게 사실은 이 인사동에 왔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을 또 볼 수 있는 또 이 만남이 아, 참 기대되고 지금 빨리 가서 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네요. 아 그래요. 오늘 네네. 그렇게 이런 저 마침 이야기가 됐으니까 우리 사무실 가고 네네. 가서 한번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네. 한번 봐야죠.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김종택 작가의 작업실로 이동하는 두 사람. 날씨 참 좋네요. 네. 오늘은 유난히 날씨도 좋았는데요. 사실 이 소나무를 보니까 우리 선생님 작업하고 있는 그 왜 이렇게 좋은 오동나무? 예, 오동나무 거기다가 문자 추상 하시잖아요. 예, 예, 예. 아, 이런 자연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을 또 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요. 아니 그런데 나는 이 나무만 보면 네네. 그것에 아주 매력을 느껴. 오.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도 이게 네. 이 소나무잖아. 네네. 적송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네. 적송으로 만든 것이 그 낮가밤 문자 추상화라는 이 나무판을 누가 줘서 도모한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가져있는 걸 내가 가져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작품을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데 1년 걸렸어. 아, 그 작품 하는데 네. 1년이요? 그가 오동나무에 새긴 낮과 밤. 그의 작품 낮과 밤은 자연의 무늬를 이용하여 문자가 태어나는 천지창조를 표현한 것인데요. 거북이 등에 새겨졌었던 갑골 문자와 함께 문자의 탄생을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것처럼 비유한 작품입니다. 정말로 이 소나무만 봐도 네. 우리가 소나무가 뭐 사람들은 뭐 이게 돈이 얼마 나가니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네. 우리는 그런 거하고 관련 없잖아. 네네네. 자연이 자 정말 야, 이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네네. 그 좋아할 만한 그 가치가 그 나무에 있잖아요. 산에 조금 넓은데도 작은 소나무 한 개가 다 있어도 그 예술적으로 있는 거. 그렇군요. 그게 멋있잖아요. 아 참 질감 좋거든요. 예, 예. 좀 사랑해 보세요. 제가 사진 몇 가지 찍어드릴게요. 아, 네. 네. 박수복 화백의 제안에 소나무와 함께 한껏 포즈를 취하는 김종택 작가. 한컷 한컷 심혈을 다해서 찍어주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제가 작가님 이렇게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정말 자연하고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도심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에도 가치를 담아 생각하는 두 예술가야말로 진정한 예술인이 아닌가 싶네요. 이곳은 김종택 작가의 작품들이 모여있는 화실인데요. 김 작가의 작품에는 유독 마음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문자 추상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의 세계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그 말씀만 듣던 작품들을 이제 제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됐네요. 예. 와, 참 신기한데요. 아주 다양한 작품들을 하고 계시군요. 예,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돌에다 하고 나무에다 하다가 이제 종이에다 하다가 다시 이 나무를 이제 더 좀 격이 있는 작품을 만들다 또 오래 또 보관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이걸 생각하다 이제 나무다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예. 문자 추상 예. 또 이제 나무에다 각을 하는데 저 이 작품 보면서 혼자 끌끌대고 웃었어요. 그래요? 왜 뭐지? 어린아이가 너무 해맑게. 예. 아니 근데 어디로 의외로 이제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아, 좋아하죠. 예. 저기 우리 막내딸이 유치원 가는 것 같은 예. 너무 예쁘고 예. 아름답고 멋있는데 요건 또 어떤 내용이 아, 담겨 있을까요? 네. 이게 네. 이게 우리가 한글 하잖아. 한글은 사람의 형체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안에 지금 한글이 다 들어있는 예. 건가요? 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여기 또 한글이 재밌는 게 발. 비읍을 여기다 놓으니까 발이 되잖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요것도 시옷이잖아. 근데 이거 차도 된단 말이야. 네네네. 지읍도 되고. 여기 비읍은 비읍은 이렇게 해서 비읍이 되고. 그 미음, 요즘은 리얼은 이렇게 되고. 네, 기억도. 네, 나오고. 기억은 여기, 리얼은 여기. 그렇지. 예? 그러니까 몸에 안에서 다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재미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아. 내가 이제 한글은 사람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과학적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작품을 유심히 봤는데, 저 이제 해아를 전공한 사람이라 그러지, 예. 이걸 보고서 또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떤 점에서? 이 속에. 예. 지구 만물, 우주 예. 만상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하늘도 있고 예.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제가 어떻게 잘 보고 있는 거지 작품을 이걸, 네네. 이것도 그러니까 네. 이 작품이나 이런 네. 작품은 네. 우연하게도 이게 우리 집에 나무를 이렇게 놔뒀는데 네네네. 이런 물결이 생겨 있어서 이렇게 이게 다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걸 뭘 만들면 좋겠나 생각했는데 네. 요거는 땅이야. 아, 여기 여기가. 아, 요 자, 여기 산 있잖아. 사람이 네네. 걸어가고 네네. 있고 여기 네네. 둘이 걷고 산 지구에서 있는 사람들. 요거는 바다예요. 바다. 네네, 바다. 물고기잖아. 전부. 예? 네. 여기는 우리 지상층에 보면 구름 있죠. 아. 그게 바람풍자. 이 바람풍자의 옛날 것이. 내 첨둥이 치잖아요. 벼락이 치고. 네네네. 예? 그다음에 여기는 하늘을 나르는 것만 있는 거야. 그래서 해가 있고 구름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잖아. 야. 이거 별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날고 이런 새들이 난다. 아. 예. 이거를 고대 문자로 다 섞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추상 문자부터 고대의 문자, 뭐 이태리 문자, 뭐 이집트 문자라든가 로마 글자부터 뭐 이렇게 사방 섞어서 그렇게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네네네. 글자부터 상영문자. 뭐 상형 문자부터 네. 다 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예 맞아요. 이 지금 요 작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까 다 들어 있네요. 예, 우리 예.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야 예. 예. 재밌네. 그 글자가 문자 추상화가 재밌는 거는 글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아서 어떻게 글씨가 생기는 걸 알면 그림화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죽은 나무, 살아있을 때도 나무가 아름답지만 또 이 죽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미술을 또 이렇게 선생님만의 특이한 그 미술 소재, 또 문자 추상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회화적인 느낌까지 같이 하니까 굉장히 하긴 귀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나무를 되게 죽었다 그러잖아. 네네네. 근데 나무는 죽어도 죽지 않았어요. 숨을 쉬어. 네네.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의 선생님의 대화 속에 제가 깨달은 바는 야 모든 자연을 네. 다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우리 김영택 선생님은 곧 자연이시다. 이런 느낌을 오늘 가져봤습니다. 때로는 한글로 때로는 자연으로 하나의 소재에도 남다른 생명력을 불어넣어 다양한 느낌과 의미를 담아 표현하는 김정택 작가의 작품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의 작품은 영원히 살아 약동하고 있는 신선한 생명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정택 작가는
곧 자연이라는 박화백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국제미술교류협회,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 예. 벌써 한 27년 정도 예, 예.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참 애안도 있고 사연도 많고 이 미술 세계가 사실 쉽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잘 유지하고 끌고 오신 이제 이런 공력들이 에너지가 아마 이런 작품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미술협회가 처음에는 내가 남들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요. 네. 사실 작품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내 것이 뭔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네. 나도 발전하고 그것도 발전하는 거야. 그 친한 사람들이 또 훌륭하게 되니까 네. 제일 보람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것보다도 아 나는 별 볼 일 없이 뭐 일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나도 뭔가를 하나 했구나. 아,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 나라 정도 전시를 하시고 또 교류를 하시고 한 나라는 내가 다닌 나라를 계산하니까 내가 다닌 나라는 한 45개국에 그것도 웬만한 데가 너댓불씩 다녔어요. 네. 김정택 작가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과의 문화교류의 장을 열어 세계 속 한국 미술의 위상 제고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그의 노력이 한국 미술 세계화의 밑거름이 되기에 아주 충분하겠죠. 아유, 와, 대작품을 하고 계셨네요. 예. 야, 이건 뭐라고? 이게 말이에요. 아. 보이죠? 예, 예. 말같이 예. 눈도 있고, 꼬리도 있고, 예. 다리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대작인데 예. 이렇게 큰 작업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시겠네요. 아, 그렇죠. 이게 금방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거를 하면서 또 뭐가 여기 이 작품에는 중요하면 여기 보시죠. 네. 이 보이죠. 이 결. 예예예. 예, 나무 결. 예, 나무의 결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요 이런데 이 옹이를 살려서 그거를 살려서 하려니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보는 눈이 정말 이 나무 속에 들어있는 거를 내 거를 어떻게 살리냐가 예술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선생님 지금 이렇게 도구들이 있는데 예. 뭐 칼도 있고 예. 막 조각도도 있고 뭐 예.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작업하는지 좀 예, 예. 구경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도 좀 배워도 보고 싶고 보면 네. 결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주안점이죠. 이런 것도 네. 보면 잘못하면 이게 여기 뜯어 나가니까 안 뜯어 나가게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재밌습니다. 네. 이거 한번 해봐요. 너무 깊이 하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안 되니까 요 글자를 살리고 네. 예, 살살 겁이 나니까 마음대로 못하더만. 아, 그러네. 예,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이 귀한 작품이라 그러니까. 제가 막 했다가는 잘못될까봐 지금 덜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예, 덜덜덜 떨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김정택 작가 작품에 조심스럽게 한땀 올리는 박수복 화백. 금세 집중하는 글을 보니 역시 예술가는 예술가네요. 근데 예. 내가 이거 지금 하다 보니까 느낀 예. 건데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라 예. 사실은 그 재미가 없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고뇌하고 뭐 그 또 전체적인 색상 뭐 이런 거 막 염두하면서 하는데 요거는 소리가 경쾌하고 또 왠지 일하는 느낌도 나고 이 조각에서 느껴지는 그런 또 나무의 예, 또, 예, 예. 또 나무의 예. 그 질감의 이런 형태. 아유 참 재밌는데요. 아, 예, 네 한번 네. 예, 예. 아 이렇게. 경쾌한 리듬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조각에 박차를 가하는 박수복 화백. 이제는 본격적으로 두 분이서 함께 작품에 매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작품은 김정택, 박수복 두 분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힘들지 않으세요? 엄청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좋은 작품이 이렇게 선생님과 제가 콜라보해가지고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네. 너무 이렇게 도와주니까 또 너무 네. 좋네. 그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 작품에 네. 제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네. 손을 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었습니다. 여기 박수목. 아. 네? 갑자기 돼버리네. 네네.
그날 밤 김종택 작가의 작업은 밤늦도록 이어졌는데요. 세밀한 작업 그리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주로 밤 시간에 집에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그 심층적인 내면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의 작품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탄생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 눈에 띄는 작품이 하나 보였는데요. 눈 같기도 하고요. 한편에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도 같고요. 자세히 보니 역사 속 인물들의 이름이었는데요. 작가님,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내 작품에는 거의 내가 작품을 시로 썼어요. 왜냐하면 뭐 시를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작품을 설명을 하려니까 같은 값이면 시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저걸 그냥 이렇게 너절구리 해놓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 톤은 달아주더라도 작품은 거기에 뭐 때문에 했는가가 들어있어야 좋겠다 해서 시를 만들게 된 거죠. 마음은 우주와 블랙홀, 마음은 우주처럼 한없이 강하여 모두 다 포용하네. 우주의 블랙홀이 별들을 삼키듯이 사람의 마음의 눈 블랙홀과 같아서 마음속의 심연을 눈빛으로 삼키네. 김종택 작가는 문자 추상화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상과 철학을 함축해 표현하는 신비로운 작업이다. 뭐랄까요? 철학적이면서도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재미있는? 역시 예술은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있으니까 저절로 이 애국심까지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세계에 우리 K미술을 열심히 알리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저도 앞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할게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두꺼운 겉옷만 봐도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이 왔구나 실감하게 되는데요. 추우면 아무래도 움츠려들기 마련인데 이왕 그럴 거 다음 주에는 뜨끈한 붕어빵, 달달한 귤 하나 옆에 끼고 저희 탑클래스와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